자, 힌트 적어볼게요. 이 바닥면이 XY 평면에 있잖아. 맞죠? A 좌표가 2랑 3이랑 10이라는 거고, B 좌표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에 0인 거고, 지금 이 그림에서 9를 막 찾으려고 그러는데, 입체에서 찾기 좀 무리지 않을까? 이거 수선 내리면 얘 어디 떨어질까? 2콤마, 3콤마 0이죠. 이거 가지고 일단 나머지 점은 알수 있겠지. 그러면 이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갑시다. 요거 XY 평면만 그렸는데 XY 평면에서 이 B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이니까 요 정도 느낌으로 요 정도 그려볼게요. 이거 바닥에서 보는 B점의 좌표예요. 마이너스 7에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얘가, 아 이거 좀 밑으로 그려야 되겠다. 자, 철판 봐주시고 A점의 수선을 2,3인데 여기 A'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면 A'의 수선의 발, 얘가 2,3 이렇죠? 얘가 중간이고 정사각형인데 이거 기울기가 마침 Y는 X에 나란하죠? 아욱한 가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서 점을 찍어보면 C가 이 정도일 것 같아. 여기서 아욱한, 기억? 아욱한. 뒤져보냈다. 선으로 합시다. 그러면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얘가 위에서 봤을 때자 C점의 좌표 바닥 좌표 18칸 가면 되죠. 오른쪽으로 18칸. 11,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D점의 좌표. 위로 몇 칸? 9칸. 18칸. 11, 12. 자, 그 다음에 뭐 얘는 크게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여기 중간점 있죠. M. M이라고 할게요. 중점, CD의 중점 M. M은 얘가 X축에 평행하니까 얘도 요 끝에가 M일 거 아니야. 그럼 M은 X 좌표는 11인 거고 3이겠죠. 그 다음 요 어디에 접한다? 무게중심. 무게중심의 바닥 지다시는 여기서 보면 여기랑 여기서까지가 아홉칸인데 3, 3 가게 되면 여기 6만큼 오른쪽으로 이동. 어디? 8,3이죠? 8,3. 지다시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높이가 지금 여기서 10이라는 거 알잖아. 그러면 무게중심은 높이가 3분의 1이겠죠. 여기에 대한 3분의 1이잖아. 그럼 여기는 4가 되어서 얘의 진짜 좌표는 8,3에 4만큼이다라고 찾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는 AM을 가지고 이거 단면화 시켜서 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축은 아니니까. 자, 얘가 A', 얘가 M. 여기가 G인데 봅시다. 이거 실제 길이가 얼마? 아, 문 25야. 5겠지. 요거 좌표 Z까지 다 적어보면 11, 3,0이고 G의 좌표는 8, 3, 4니까 3, 0, 4 차이 나니까 여기 5죠. 길이가. 그러면 얘가 접하고 접하려 그러면 여기도 5만큼 되는 이 지점에서 접할 것 같아.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야지 구가 달라붙고 달라붙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어디에 있냐, 그럼? 이거 바닥에서 얘 연장선 끝 옆에 있겠지. 여기, 요 라인에 있을 거 아니야. 요 M 뚫고 지나가는. 맞죠? 그럼 이 점의 좌표가 11,3인데, 요 오른쪽으로 다섯 칸 더 가게 되면 X만 5 더해주면 되잖아. 그럼 얘 좌표는? 얘는 16,3,0이겠죠. 요 위에 어딘가 얘가 수직으로 되고 얘가 수직으로 되는데 구의 중심이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Z축 방향으로 떠 있으니까 X좌표는 그대로죠. 그럼 얘가 F라고 하면 F는 16, 3, 모르겠다. C. 피타를 쓰기는 쓸 텐데 어디로 피타 쓰면 좋을까? 요거 잘라서 이렇게 위에 얼마인데? 아 좌표랑 되긴 되겠다. 오. 그럼 얘랑 얘 가지고 C로 표현하고 얘 O고 얘 C니까 그렇게 C 구해야 되겠네. 이렇게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요렇게. 요렇게 표현하면, 요거 좌표가 4죠. 그럼 여기서까지는 C-4. 그 다음 여기서까지는 얘랑 같으니까. C. 맞죠? 여기 X좌표가 얘가 8이고, 얘가 16이니까. 8이겠지. 요거 피타 써도 괜찮겠지. 그래서 C의 제곱은 C-4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C 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8C 더하기 16, 64 80 넘기면 C는 10 다고 했죠? 얘가 AB잖아. 1 더하기 B 더하기 C는? 25. 얘는 무조건 저 바깥에요, 접할 때. 5. 아. 원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외부점에서 9에 대한 단면이지. 이거 원 안 그렸지. 외부점에서 접점까지랑 외부점에서 접점까지 거리는 같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같아야지. 여기도 접점이고 여기도 접점이니까. 아가 아니라